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브루스 데이즐리가 쓴 The Joy of Work입니다. 말 그대로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저자는 트위터의 유럽지부 부사장입니다. 혹시나 악덕업주가 불쌍한 직원들의 열정 페이를 끌어내려고 쓴 사악한 책은 아닌가 하고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가 0%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돈을 벌기 위해 다녀야 하는 직장 생활이라면 즐겁고 보람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흔히 자신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도 직장 생활에 애정을 갖지 못하게 되고 갤럽 조사에서처럼 자신의 직업과 직장에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은 이 세상 모든 직장인들의 고질병입니다. 누구나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구글, 유튜브를 거쳐서 트위터에 근무하는 이른바 프로 직장러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나름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일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충전, 공감, 그리고 자극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즐겁고 활기 넘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팀의 리더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사내 문화와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 우리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부서원들의 단합을 잘 시킬 수도 다른 부서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한 IT 기업들의 사내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용 메신저를 개발한 스타트업 슬랙의 사원은 열심히 일하고 빨리 퇴근하자이고 아마존은 회의할 때 PPT를 못 쓰게 하고 우선 문장으로 쓴 6페이지짜리 자료를 본 다음에 한다고 합니다. 페이팔은 회의 단속반을 만들어 불필요한 회의를 못하게 하고 트위터는 이른바 해크위크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기존 업무와 정례 회의를 금지한 채 개인의 자유 프로젝트를 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잘나가는 IT 기업들의 문화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회의가 많긴 합니다. 현대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는 연결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메일도 문제지만 카톡이 근무 시간 이후에도 울려대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울려대서 참 피곤하게 만들죠. 게다가 카톡은 상대방이 내가 메시지를 읽은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읽고도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자동화는 저임금 근로자 계층을 점차 일터에서 몰아내는 추세라서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 충전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인 짧게 일하고 충분히 쉬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펜카벨 교수가 2014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적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50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일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고 내가 받는 연봉이 삭감되면 안 되듯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른바 짧게 일하고 충분히 쉬어라는 말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90분 주기로 에너지를 발산할 때 업무 효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참고로 저는 외래 진료를 볼 때 20명 정도 환자 진료를 하면 5분 정도 쉽니다. 다음은 공감을 주제로 한 주제들 중 악질 상사 짓을 그만둬라입니다. 누구나 좋은 상사가 되고 싶지 앞에서는 고분고분하다가 뒤돌아서만 흉보는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털사 대학의 로버트 호건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의 4분의 3이 직장의 실현 가장 큰 이유로 상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형편없는 상사는 공통적으로 무능함, 무례함, 이기심, 그리고 폐쇄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상사는요? 당연하겠지만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현장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좋은 상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을 위한 주제들 중 팀을 다양하게 구성하라입니다. 팀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높은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맥킨지 컨설팅 회사는 인종 및 성별이 다양하게 구성된 기업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핑크가 제안한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재적 동기를 올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로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하려는 의지. 둘째, 숙련으로 일에 능숙해지면서 얻는 성취감. 세 번째, 목적은 일을 통해 가족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생활을 원하시나요? 혹은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우선 구입해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강의 기업들에서 발견한 일의 기쁨을 되찾는 30가지 방법이 실려있는 이 책에 대한 저의 점수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